근데 어느 날 진병 오빠가 우리 반 앞으로 와서 1학년 1반 교실 앞문을 딱 열더니 야 이재영 나와 이러는 거야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구독, 구독, 구독. 그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반이었어. 반장이었고 충북 진천고등학교였고 2학년 5반에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. 박진병이라고. 뿔테 안경을 쓴 잘생긴 오빠였는데 처음에 그 오빠의 존재를 알게 된 건 화장실을 가다가 2학년 5반이 여자 화장실 앞에 있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거기 되게 잘생긴 뿔테 안경 오빠가 서 있는 거야. 진짜 잘생겼다 하고 쳐다보고 가는데 이름표에 눈이 가잖아. 이름표에 박진병이라고 써있는 거야. 어머, 이름은 막 얘기해도 괜찮겠지. 그래서 난 1학년 1반이고 2학년 5반에 적지마 적지마 어 적으려 그래. 쏘리야 지워버릴 거야. 여기 앞에 여자 화장실이 있고 왜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을 갔어. 그 오빠가 2학년 5반 교실 앞에 매 쉬는 시간마다 서 있었거든. 혼자 서 있진 않았고 옆에 좀 얼굴이 네모난 오빠랑 같이 서 있었어. 근데 뭐 나중에는 이게 흘끗 보다가 대놓고 좀 보게 되더라고. 잘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보는데 그 오빠도 날 보면서 막 웃어주는 거야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. 내가 자꾸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니까 우리 반 애들은 내가 방광에 문제가 있나 고민.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사건이 터졌지. 이 네모 새끼가 나에게 쪽지를 준 거야.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줬어. 날 보면 항상 웃는 그대. 이제 나만 보며 웃어주세요. 아 느끼하기도 했지만 그때 그 시절의 감성은 그랬었거든. 근데 그 쪽지를 받고 나서 나 이제 머릿속에 망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.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아니라 그 옆에 절친인 것 같은 네모가 나에게 쪽지를 줬으니 이 관계는 이제 꼬여버린 관계야. 그러니 내가 여기다 고백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모가 좋지도 않고 네모는 정말 네모냈단 말이야. 얼굴도 기억난다. 어쨌든 동호 오빠라는 오빠였는데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가는 걸 2층으로 안 가고 다른 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른 화장실로 가기 시작했어. 사실 더 가까운 화장실이 있었거든. 근데 어느 날 진병 오빠가 우리 반 앞으로 와서 1학년 1반 교실 앞문을 딱 열더니 야 이재영 나와 이러는 거야. 아 물론 나의 이름은 유명했어. 나는 수석 합격하고 신입생 대표 이지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뭐야 누구야 왜 이렇게 잘생겨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봤고 나는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오빠 왜요? 그랬더니 그 진병 오빠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야 내 친구가 너한테 할 말 있대 막 이러는 거야.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? 못새끼. 할 말이요? 그랬더니 아 여기서 보는 눈이 많아서 하기는 그렇고 너 일요일날 뭐하냐? 일요일날 진천도서관 앞에 진천초등학교 축구골대 앞으로 나와라. 우리 때는 그때 막 그런 감성의 시대였어.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만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요일날 아침에 도서관 앞으로 나가는데 약속은 했으니까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네모에게 뭐라고 거절해야 되나. 근데 네모가 나왔을 것 같아? 세모가 나왔을 것 같아? 세모가 나왔어. 그 내가 어? 오빠 친구가 할 말 있다 하지 않았어요? 그래서 저는 동호 오빠 부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 오빠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아니 네 친구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고백할 거 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친구라고 둘러댔어. 나 너 좋아해 막 이러는 거야. 쉬는 시간마다 너 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요즘 네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어.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지. 사실은 네모가 이런 쪽지를 보냈다. 둘이 절친 아니었냐.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대. 그래가지고 그 새끼는 내가 처리할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게 됐지.
갑자기 얘기가 생각난 이유는 뭐냐면,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사귀고 나서 첫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는데, 낮에는 날씨가 되게 화창하다가 저녁에 비가 막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. 근데 너희 부모님은 너희 비 올 때 우산, 비 예보가 있으면 우산 챙겨주는 부모님이니? 우리 엄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이를 키워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자유방인주의라 우산 같은 거 안 줬거든. 그래가지고 그날 우산 없이 집에 어떻게 가지 고민하는데 이제 진병 오빠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같이 우산 속에서 처음으로 그 오빠랑 이제 가까이 서가지고 손을 잡고 내 얼굴을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오빠가 딱 진짜 한 2cm 정도 얼굴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러는 거야. 와, 너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너무 예쁘다 이러는 거야. 어때? 기분이 좋아 안 좋아? 엄청 좋은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훈수같이 오빠 정말 그렇게 예뻐요? 이렇게 눈이 예뻐요? 이렇게 물어봤어. 그랬더니 그 오빠가 아니 사실 답은 정해져 있잖아.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돼? 뭐라고 얘기하면 되니? 예쁘다고 하면 돼. 근데 그 오빠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눈매는 조금 사나운데 눈동자가 정말 맑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. 칭찬이야? 이 대답 100점이야? 근데 나는 기분이 좀 그런 거야. 굳이 나 눈매가 사납다는 얘기를 그 분위기에 그 로맨스에 그 감성에 왜 하냐고. 그래서 내가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그렇게 눈알이 좋으면 빼가든가 라고 얘기했어 애들아. 자, 잘 봐. 내가 거기서 진병 오빠한테 눈알을 뺏어줬다고 치자. 자, 상상해봐. 이 눈알은 내 몸속에 있을 때는 바라보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만 내 몸 밖에 나가서 내 손 위에 올려져 있다면 그때부터는 호러 영화가 돼. 이 관계는 아마 거기서 눈알을 빼는 순간 끝날 거야. 이 세포는 내 몸 안에서는 자기의 기능,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지만 내 몸을 나가면 더 이상 쓸모도 없고 흉측하고 무의미한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려. 마치 이런 거야. 사회를 떠난 개인은 저 눈알과 같은 존재야. 아무 의미가 없고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기여할 수조차 없어. 그러느니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게 나을 정도인 거지.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몇 년 전에도 얘기했었거든. 그래서 뭐 유튜브에 썰도 딱 한 번 뜬 것 같기는 해. 정말 뭐라 그러지? 내 썰 다 찾아본 사람은 들어본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.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난 이유는 진병 오빠한테 왜 이리 왔어? 국회에서 일하는데 근데 일하는 후배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생각보다 유명해가지고 그럼 너네 연락처도 아니야. 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했다는 거야. 괜찮아, 결혼했을 거야. 자, 그 뒤로 가보자. 오빠 잘 지내? 자, 얘들아, 여기에 이 문장 그대로 기출문장이야.